다 같이 먹어 먹어 호! 먹어 먹어 랄랄랄랄라. 이번 주 찾은 곳은 서귀포시 서호동입니다. 따뜻한 봄 기운이 물씬, 유채꽃도 환하게 피었습니다. 먹고 싶다. 나 honey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 Tong Tin은 아이디어가 가득한 국수집입니다. 고기국수와 비빔국수가 좀 색다르더라고요. 근데 좀 독특합니다. 근데 이 앞에 그 편육도 아니고 그 돼지 껍데기 묵! 돼지 껍데기로 묵을 만드셨대요. 와. 쫄깃쫄깃. 어정쩡쩡. 아우! 야. 역시 집값. 오. 첫 번째 메뉴 고기국수. 한눈에도 좀 다른 비주얼이 느껴지시죠? 보통 이렇게 수육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 돼지고기를 볶음 돼지고기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. 뭔가 독특합니다. 그리고 우리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면도 보세요. 자색 고구마로 면을 만드셨대요. 그래서 색감도 굉장히 예뻐. 아, 맛있습니다. 얄팍한 그 볶음 그 고기와 면과 같이 먹으니까 이게 또 식감도 저희가 평소에 먹었던 그 도톰한 그 수육과 먹는 맛과는 또 다른 또 재미가 또 있네요. 또. 비빔국수 역시 빠질 수 없죠. 맛은 물론 이곳만의 비법이 놀라웠는데요. 여기도 보면 원래 생고기 때 갈아서 볶은 게 아니고 고기를 다 익혀서 칼로 다 다져 놓으셨어. 얼핏 참치 캔 통조림 참치를 넣은 것 같은 느낌? 아 양념장 좋아. 아 이게 계속 입안에서 계속 씹히고 있어요. 그 참치 통조림의 그 식감인데 맛은 돼지고기인데 새콤달콤한 이 양념장과 이 많은 야채 아삭아삭함이 합쳐지니까 야 이거 궁합이 환상입니다. 아 궁합을 잘 맞추셨네. 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. 다른 곳과의 차별화. 사장님 오 맛있어요. 나 honey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